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애호박을 좀 말려서 애호박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 이렇게 건조기에다 말려볼게요. 애호박 3개 말려도 양이 얼마 안 나오죠? 이만큼 나옵니다. 지금 장마철이라서 잠시만 이렇게 놔둬도 이렇게 벌써 녹록해집니다. 물에 조금만 불려주겠습니다. 이거는 바깥에서 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불려서 한 번만 헹궈서 양파와 대파 그리고 다진 마늘 양념만 있으면 됩니다. 이 양파가 커서 저는 이렇게 호박 길이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칠을 치겠습니다. 그리고 대파는 이렇게 대파 조금만 3스푼 정도 됩니다. 잘라놓은 거 다 됐습니다. 전 약불로 해주겠습니다. 식용유를 이렇게 한 스푼 반 정도 넣고요. 자, 양파와 대파를 넣어주겠습니다. 익을 때까지 볶아주겠습니다. 그러면 양파 볶는 냄새와 양파와 대파에 볶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. 어느 정도 볶아줬으면 호박 아까 제가 한 20분 정도 불렸거든요. 근데 물기를 너무 짜지 마시고 대충 물기 나옵니다. 물기 너무 짜지 마시고 넣으셔도 됩니다. 그냥 물기를 짰다기보다는 그냥 건져서 넣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. 이렇게 해요. 이렇게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. 진간장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요, 다진 마늘 조금 반 스푼 넣고요. 여기 설탕을 약간만 넣습니다. 이제 많이 넣지 마세요. 달면 안 되거든요. 자,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간은 양념이 촉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소주잔으로 물 조금씩 더 넣어가면서 양념이 조금 촉촉하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. 그리고 여기 간은 지금 여기 마지막에는 뭐 맛소금이나 아니면 이런 참치 있으시면 연두도 괜찮고요. 조금만 더 넣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더 맛있습니다. 당연한 얘기겠지만. 자, 어쨌든 불 끄고요. 참기름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참기름 조금만 넣고요. 호박 말린 볶음 다 됐습니다.